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김시곤입니다. GTX가 있고 없고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면은 왼쪽 그림은 GTX-A가 없을 때 저 흰색 그림이 한 삼성역에서 기준으로 해서 한 20분 걸리는 그림입니다. 자동차로. 그런데 GTX를 딱 넣어보면 파주에서 삼성까지가 이제 20분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파주에서 삼성까지가 출퇴근이 가능하겠냐. 앞으로는 가능하죠. 30분만 하면 가니까. 지금은 오는데 2시간인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한 번에 갈 때 많은 차를 사람을 싣고 날려야 되는데 그게 대중교통이에요. 버스는 예컨대 지금 나홀로 승용차 밑에 있는 부분이 버스로 치면 한 대로 되지만 우리 6량 기준 기차로 보면 반도 한 양이 반도 안 타는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승차를 이용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이제 그 더 들어가는 부분만 이제 계산했는데 보니까 실제 비용이 우리 GTX-A하고 수강선 연결하는 연결에서는 한 7천억 정도가 듭니다. 7천억 정도가 들고 하남까지 가서 하는 거는 7조 8천억이 됩니다. 7조 8천억. 새로 건설해야 되는 거니까 다. 그다음 사당까지 오는 거는 거리가 좀 짧아서 4조 8천억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PC 분석을 해보니까 대한일은 더 건설하는 부분, 접속 부분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익이 높겠죠. 비용이 싸기 때문에 1.19가 나오고 대한일은 아무래도 길게 가다 보니까 하남 가서 강주로 오는 거는 PC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원주시까지 가면 올라가더라고. 원주에 원주 시민이 한 35만 명 돼요. 예. 그 다음 대한삼은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1.14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참 후에 일어나더라도 한참 후 일어나고 돈을 7조 8천억 5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될 상황도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장당 큰데 아무리 빨라도 2040년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GTX-A하고 수서 강조선 연결을 위해서 접속부를 설치하자. 접속부는 뭐냐면은 이거는 연결선이에요. 연결선. 이거 연결선이고 접속부는 요 끝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공사할 때 운행 중에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만들어지가 있으면은 운행 중에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도 공사할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 펼치듯이. 요 부분은 확대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30, 40분대에 이제 서울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된다고 보고 GTX ABC가 되면은 향후 남북 경협이 될 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 저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죠. 이미 SRT는 의정부까지 SRT는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SRT가 GTX-C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이미 확정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확정했습니다. 확정.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 이 경강선을 통해서 동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접속부 200억이 나중에 미칠 영향은 제가 볼 때는 한 2,000조죠, 2,000조. 그걸 그냥 해놓고 안 쓰면 안 썼지, 그게 되냐, 안 되냐 따질 시간이 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허심탄회하게 해서 제가 이 발표를 하는 게 좀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